종목 모니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대구 지점의 이희권 대리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잡아보죠. 먼저 수급주체들이 사고 있는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대상입니다. 금일 골드만삭스 그리고 도이치방크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 MSCI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 최대 전분 및 전분당 생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전분당 시장의 1위 업체로서 현재 미원유 90%, 그리고 고추장유 40%, 전분당 30% 이상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계속 우상향 중인데요. 2013년 예상 실적이나 아직까지 유효하고 있는 모멘텀을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첫 번째는 2013년에도 유지되고 있는 실적 모멘텀과 두 번째로 동사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자재 유통회사의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적의 경우는 동사는 2013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요. 2012년 하반기에 단행된 제품 가격의 인상과 일본 수출 확대 등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가 70%를 보유하고 있는 베스트코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베스트코 등 대형 식자재 전문 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식자재 유통 구조의 경우에는 식품 제조사에서 중간 도매상 그리고 소도매상 그리고 식당 등의 유통 경로를 거치는데 식자재 전문 매장인 같은 경우에는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식당 업주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기 때문에 더욱 신선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첨언하자면 최근 불황기가 지속됨에 따라서 자영업자와 양산과 식당 창업자 수의 증가로 현재 식자재 유통시장은 수혜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정부도 식자재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원하기 때문에 국내 식자재 유통회사의 성장성은 현재는 초기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에 상승하고 있는 대상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 수급주체들이 팔고 있는 종목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우려감을 사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죠. NC소프트 갖고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9,500원 그리고 등락률로는 6% 기록하며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NC소프트는 리니지 그리고 아이온, 길드워 등 연이은 대작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업체의 입지를 지키고 있지만 주가는 불과 3달 만에, 석달 만에 28만원에서 14만원까지 50% 가까이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NC소프트가 장기간 공들인 블레이드 앤 소울의 흥행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얼마 전에 있었죠. 대표 이사의 지분 매각 후 8천억 원에 달하는 매각 대금이 사용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등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누적 공매도 수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로스컷 물량도 나오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모바일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성장성 면에서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공매도 감소에 따른 수급 문제 해결이나 또는 넥슨이나 대표이사의 구조적인 노력 없이는 주가의 의미 있는 반등은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네, 꼬여있던 수급도 풀려야 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해결이 된 뒤에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NC소프트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아, 예, SK브로드밴드입니다. SK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개장 1시간 만에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직전 고점인 4,990원을 돌파 시도 중이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서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입니다. 최근 한 달간 그러니까 20 영업일 동안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영업일은 단 이틀입니다. 나머지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동사의 주식을 순매수했다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이유는 IPTV 사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지상파 방송국에서 아날로그 방송으로 종료가 되고 디지털 방송만 송출되는 거 아시죠? 따라서 안테나로 지상파 채널만 시청하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SK브로드밴드는 IPTV를 이용해 채널 경쟁력을 갖추며 빠르게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고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홈쇼핑 수수료도 매출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멘텀 부재로 상당 기간 하락 추세를 보였던 SK브로드밴드가 구조적인 매출 개선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종목 SK브로드밴드 체크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차트 관심주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습니까? 네, 금일의 차트 특징주는 한세실업입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을 해왔던 한세실업은 지난달 11월 16일 1,900만 9,300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현재 고점에서 한 15% 정도 조정을 받은 16,500원 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일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은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악재 없이 조정 이후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과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간략히 한세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대표의 의류 수출 전문 기업입니다. 나이키, 갭, DKNI, 자라 등 20여 개의 유명 스페셜 바이오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형 백화점 및 할인점 또한 각각 4개 그리고 2개씩 확고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인 3명 중에 1명은 한세실업의 옷을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매출액이 한 1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한 이익 상향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최근에 조정은 매수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2013년 EPS에서 퍼 13배를 적용해 적정 주가를 산출해보면 22,000원으로서 현재 주가 대비 33%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패션주들은 계절적인 이 수혜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한세실업. 하지만 최근에 의류주에 대해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에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좀 둬야 한다는 조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세실업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관심주로 확인해봤고요.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메리츠증권 대구지점의 이희권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